오늘부터 청년의사 양광무의 헬스업을 진행하게 된 양광무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발이 얼음장 같이 찬 수족냉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체질이라 생각해 방치하면 심각한 전신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봄 기운에 갈수록 가벼워지는 옷차림. 특히 하의 실종이 유행하면서 반바지나 치마를 짧게 입는 젊은 여성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것이 자칫 체온을 떨어뜨리고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절이나 기온에 상관없이 전신이 차거나 시린 냉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손과 발이 차가운 수족냉증 환자가 최근 4년 새 2.5배가량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 임신 출산을 거치거나 또 갱년기를 거치면서 호르몬 변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율신경에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냉증이 잘 나타나게 남자에 비해서 더 나타나게 되고요. 또 기본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근육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에서 대사를 통해서 체온의 반 이상을 내는데 근육이 부족하다 보니까 손발이 차고 시려 양말을 신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다는 20대 여성입니다. 손발이 찬거 물론이고요. 추운 날에는 발가락, 손가락 끝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심할 때는 욱신욱신 아프기도 했어요. 그리고 종아리가 붓고 허벅지는 저리고 그런 증상이 많았어요. 검사 결과 호르몬과 자율신경계 이상이 생겨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수족냉증 환자입니다. 한겨울에는 이렇게 옆에서 TV 보다가 살짝 손만 닿아도 제가 놀라요. 너무 차가워가지고 손이 완전히 그 얼음장 같이 너무 차요. 그리고 또 잠잘 때는 전기장판은 없으면 잠을 못 자요. 그 정도로 손발이 차가지고. 냉증은 손발이나 무릎, 또 허리가 시린 증상 외에도 설사나 변비, 두통과 불면증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단순한 체질상의 문제라 생각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경우에는 월경 불순이라든가 월경통 또 심한 경우는 불임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정력감퇴도 좀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냉증 같은 경우는 몸이 차가우면은 전반적으로 몸속의 혈류순환 자체가 문제가 되고 암 같은 악성 종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냉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한 60대 여성입니다. 전신이 차고 시린 증상 외에도 얼굴이 뜨겁거나 숨이 자주 찼는데요. 밥을 조금만 먹어도 숨이 차고 손발이 저리고 모든 증상이 안 좋고 무릎 관절 같은 게 너무 안 좋고 그래도 다리가 너무 아프고. 냉증은 환자의 체질과 증상, 그리고 원인에 따라 한약과 뜸으로 치료합니다. 뜸이라는 게 단순히 온열 자극, 따뜻하게 해주는 그 역할뿐만이 아니라 기혈순환의 통로인 경락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또 스트레스 같은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공요법이라든가 이런 치료를 통해서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치료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한방치료와 함께 평소 혈액순환을 돕는 쑥이나 인삼, 또 생강이나 당귀와 같은 차를 자주 끓여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로하거나 공복 시에는 냉증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우울증과 전신 건강까지 위협하는 냉증. 적극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한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심장 질환자도 급증하고